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탈모병원 당구에서 오늘 7번째 3분 탈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을 보면서 따라를 잘 하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식은 저녁에 이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서 몸을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열심히 만들어져야 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 8시에서 자정까지 그 시간 골든 타임에 만약에 자기 직전에 음식을 6시, 7시에 먹었다면 8시, 9시 혹은 더 길게 음식물이 몸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시간, 즉 8시부터 12시까지 그때 가장 열심히 신장이 움직여서 머리가 나야 되는 시간에 피가 위로 몰려서 결국에는 신장의 기능에 포커스 하는 거를 놓치고 결국에는 소화하는 데 모든 에너지가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머리를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놓쳐서 결국에는 모발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 뭐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에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수면 시간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분한 휴식이 없는 거로 몸이 피곤해져서 건강한 이그 메타볼리즘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저녁에 주무시기 한 두세 시간, 뭐, 충분히 그 정도의 일찍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는 위가 엠티된 상황에서, 분명히 머리는 머리대로 자라고, 몸은 몸대로 휴식하고,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녁에는, 말씀드렸듯이 열성식품을 드시게 되면, 아침에, 부터 저녁까지 열성음식을 항상 피하자, 열성 음식을 먹으면 머리에 열이 떠서 탈모가 되니까 피하자고 했는데 음식을 아주 늦은 시간에 먹고 더군다나 열성 치킨 같은 걸 저녁에 먹게 되면 분명히 아주 나쁘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음식을 먹어야 되면 할 수가 없지만 웬만하면 주무시기 뭐한 두세 시간 전에 일찍이 음식을 드시고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탈모를 이기시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